차가운 바람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추우시죠?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시와 라디오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스타 이지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깨워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의 곁에서 변신을 거듭하며 가까이 있는 친숙한 존재, 바로 라디오인데요. 라디오를 통해 듣는 낭만적인 시인의 목소리를 함께 만나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영월에선 라디오 스타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위 쳐버렸는데. 여기 오니까 그 영화 속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영화 라디오 스타랑은 연관이 굉장히 깊은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 라디오 스타를 촬영했던 곳이에요. 방송국으로 활용되던 공간이 폐지된 이후 이곳 영월 라디오 스타 박물관에선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가 촬영됐는데요. 지금은 방송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각종 체험거리와 더불어 라디오 스타 영화도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예전에 KBS 영월 방송국이었었는데요. 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이제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건물을 2012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인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리모델링을 거쳐서 2015년에 이제 라디오스타 박물관으로 개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역사와 다양한 방송 체험까지 라디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특별한 기획전이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 라디오부터 60, 70년대 라디오까지 다양한 라디오 전시품들도 많았는데요. 그중 특히 눈에 띄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A501이라고 하는 라디오는 최초의 국산 라디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 지정문화재로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1959년도에 제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인데요. A501 이 라디오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김혜수님이 바로 박노의 시인의 장인어른이시기도 해요. 이번에 열린 기획전은 이 라디오를 좀 더 특별한 시선으로 조명했습니다. 라디오를 주제로 한 시인의 시들을 감상할 수 있었죠. 특히 라디오와 시는 공통점이 참 많은데요.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듣는 이에게 감동을 전달하기에 소통과 공감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죠. 뭐 보시고 재미있는 내용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 김수영 시인의 시를 보니까 일단 금성 라디오를 하나 사셨네요. 김수영 시인은 저항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60년대 이제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어떤 신상품들을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그 한탄도 하면서 또 비판도 하면서 새 라디오를 산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으셨나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김수영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 시인들의 뭔가 라디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와 그리고 시는 대중에게 소통을 하는 그 매개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서적 유대감이 좀 동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라디오는 195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존재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8,90년대 무렵 라디오는 그 시대 삶의 애환을 같이 했던 좋은 친구였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모두가 이 라디오라는 수신기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추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90년대 접어들어서는 이제 시인들이 자기 어떤 주관성 그리고 이제 서정성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저도 점차 그 시대 시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시에 빠져드는 감성적인 시간이었는데요. 라디오 기획전에서 진행 중인 필사체험도 해보면서 그 시절 시인이 되어 시 한 구절을 따라 써내려갔습니다.
시인의 메시지를 눈으로 즐길 뿐 아니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신앙송 체험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아니 여기 누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 저희 지금 신앙송 체험 해보려고 왔는데 먼저 네. 와 계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또 평소 소장하고 있는 라디오를 이제 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문학관과 라디오 수집과 고동석 씨가 각각 기증하고 출품한 다양한 라디오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라디오 수집과 고동석 씨가 하나하나 모은 라디오들엔 그의 역사와 함께 애정이 가득합니다. 제가 취미 삼아 이렇게 한두 점씩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 품에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품에 들어온 라디오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처음에. 이 물건의 어떤 역사가 어떨까. 네, 오늘은요 라디오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참 좋아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그런 어떤 여유, 그래서 고향의 그 어머니 같은. 선생님은 어떠세요? 모든 역사가 우리와 삶과 함께 이어져 지금까지 왔다. 네, 뭐 역사와 또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라디오인데 사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라디오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듣기도 하고 사연도 많이 써보고 네. 했는데 혹시 라디오에 관한 추억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남자들이 군에가 있을 때 제안 받는 게 사실 참 많이 있어요. 9시 반이나 10시 되면 취침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조그마한 소형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몰래 이렇게 들었던. 그때 들었던 노래 기억나세요? 조용필 가수님의 허공이라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겨내고. 네, 오늘은 시와 라디오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라디오와 관련된 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봄밤 시를 한 편 써서 자랑스럽게 너에게 내밀었다. 우연히 내가 쓴 글을 읽고 너에게 시를 내밀었던 게 부끄러웠다. 봄밤이었다. 시는 부끄러운 운명을 타고났나 보다. 이 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시를 위해 혼자 술잔을 들자. 시를 한 편 써서 너에게 내밀었다는 건 꼭 연애 시절 쓰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이걸 고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MBC 방송국에서 정오의 희망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MBC 방송국에다가 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당첨이 된 적이 있었어요. 뭐 가수의 노래를 신청을 했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와. 선생님한테 혼도 나오고 또 잘했다는 또 칭찬도 받고. 둥글게 커트한 뒷머리, 능금빛 얼굴에 여학생에게 편지를 썼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신청곡은 졸업의 눈물, 사랑의 쓰잣나, 진추화가 홍콩의 밤 열기를 담은 목청으로 내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15살의 떨림 속에 살던 나와 그녀는 영영 사라져버렸다.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건전지처럼 엎혀있던 그 풋사랑의 70년대도 각자의 사연과 일상 속 추억을 담은 라디오. 그 당시 향수와 감성은 비록 지나가 버렸지만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 속엔 우리네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